글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뒷산에 앞산에 진달래가 피었는데 웃음도 피어나는 봄이 되고 계신가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지 기자, 뭐 좋은 일 있나요? 네, 웃을 일 좀 만들어주세요. 지 기자가 어디 갔나? 지 기자가 어디 갔나? 아, 지 기자 갔네?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네,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주 웃어야 좋은 일도 생기죠. 네, 의료계에서도 웃음 치료가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지요. 예전 초등학교 저학년 슬기로운 생활 아십니까?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사과를 주셨어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자, 또 하나 문제. 엄마 아빠를 사행시로 지으면 뭘까요? 아, 아빠는 빠, 빠들. 엄마는 마, 마들. 이렇게 됩니다. 자,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걸 물으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불행한 일은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지요? 힌트는 설땡가땡입니다. 보통 아시는 분들은 설상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답은 설사가또랍니다. 자, 과학 문제인데요. 자,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모르죠. 죽었습니다. 네. 자, 웃고 넘기는 요즘 유머. 만난 지 1년쯤 되는 두 연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죠. 자기야, 난 자기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자기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나도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자, 신문을 보던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주식 또 떨어졌잖아. 긴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야. 뭐 요즘 뭐 사이드카까지 났으니 나 어떡하냐고.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투덜거렸어요. 아, 나도 속상해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거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러자 신문을 덮은 남편이 아내의 몸을 쳐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으이구, 내가 투자한 것 중에서 두 배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어. 자, 잘 웃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그 50대 주부가 웃음 치료로 웃다 보니까 세상에 혈당 수치가 쑥 내려가고 고혈압도 정상이 됐다는 겁니다. 역시 웃는 거는 뭐 진짜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웃으면서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요. 자,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윌리엄 플라이라는 미국 스탠포드 교수는 웃음과 심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15초 동안 하하하하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요. 100m 전력 질주하는 거라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동 엄청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크게 한번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25번 하는 효과하고 3분 동안 노를 힘차게 젓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웃어서 손해볼 일 없죠? 웃읍시다. 네네네. 자, 또 글빵 뉴스 다음 주입니다. 자, 웃음은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육장. 자, 3-4분 동안 웃으면 맥박을 배로 증가시키고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요. 복식 호흡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에 그 마사지 효과까지 있다네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위장 뭐 대장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할 수 없는데 웃으면은 자동 마사지가 된답니다. 또 두려움이나 뭐 분노 완화에도 좋고요. 또 긍정적인 마음에도 굉장히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억지로 웃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뇌가 가짜 웃음하고 진짜 웃음을 여기에 웃을 때는 구별을 못한다네요. 자, 억지로 웃든지 진짜로 웃든지 내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웃으시겠습니까? 웃어요. 아, 네. 자, 이왕이면 혼자보다 여럿이 웃으면 또 그 웃음 효과가 33배나 또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자, 웃음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크게 웃어라.
또 내쉬는 호흡. 하하하 이렇게 날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또 웃음이 내장 마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크게, 그리고 수금이 끊어질 정도로 박장 대소를 하라는 겁니다. 크게 웃으면 광대뼈 주위혈과 신경이 뇌하 수치를 자극해서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기자였습니다. 아, 지기자 수고했어요. 자, 웃음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군요. 찡그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이 좋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도 웃는 표정이 되니까 오늘 또 입꼬리 스마일 해보시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날씨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날씨, 바깥의 날씨 상관없이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글빵빵. 즐거운 하루 되세요. 뚜루루루루 뚜루뚜루뚜뚜 뚜루뚜뚜뚜뚜.